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송금리에 진행된 북미 정상회담을 두고 주요 경제단체들이 일제 환영의 뜻을 밝히며 경제 호재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시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오늘 논평을 내고 남북의 새로운 경제협력시대를 위한 준비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지난 7일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업체인 네이처셀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네이처셀 라정찬 대표 등이 허위 및 과장 정보를 활용해 주가를 조종한 혐의가 있는지 집중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거취 문제로 논란을 빚고 있는 송영중 상임부회장에 대해 직무정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경총은 입장문을 통해 송 부회장이 경총의 방침에 역행하는 주장을 한 것에 유감을 표하며 조만간 회장단 회의를 열고 송 부회장의 거취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정석 동아소시홀딩스 회장이 의료계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징역 3년에 벌금 35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제약업계 리베이트 관행을 지적하는 한편 동아제약이 거액을 리베이트로 제공해 악습을 이어간 점을 양형 이유로 설명했습니다. 투자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화요일적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많은 분들이 뉴스에 눈을 쏠린 상황인데요. 자,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리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자, 앞서서 우리 시장에 대해서는 이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진행 상황에 따라서 좀 엎치락 뒤치락하면서 가격대 변동을 보여준 상황인데요. 하지만 아쉽게도 양시장 모두 약보합으로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잠시 후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시황 분석과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한 상담까지도 꼼꼼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오늘도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화요일 저녁인데요. 화요일 저녁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님을 먼저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두 분 바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봉준생 이강민 전문가님과 어인혁 연구원님 오늘 스튜디오에 나와주셨는데요. 먼저 이강민 전문가님, 오늘 하루 시장 아침부터 지금 장 마감까지 계속적으로 이 나오는 뉴스에 따라서 시장에 대한 움직임도 면밀하게 좀 살펴보셨을 것 같아요. 오늘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은 상당히 좀 긴박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시장의 흐름은 뭐 그렇지는 않았고요. 좀 싱거운 그런 흐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그 정상회담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미리 선반영됐었던 그런 흐름이고요. 어제 상승이 나왔었죠. 그래서 그런 흐름들이 또 영향을 미쳤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선반영된 그런 흐름들이 종목의 흐름에도 영향을 줬고요. 오늘은 좀 약한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사실 그 정상회담의 어떤 결과가 정말 특별한 호재가 나왔다고 하면은 시장에 큰 호재가 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흐름은 아니기 때문에 관련한 종목들의 움직임은 꾸준히 나올 겁니다. 그런데 지수의 흐름에 대해서는 큰 영향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생각보다 좀 싱거운 흐름이 아니었나라는 그런 말씀과 함께 지금 저희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내일장에 남북 경협 관련주들은 어떻게 움직일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잠시 후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면서 함께 분석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제장에도 코인 거래소에 대해서 또 해킹 소식이 들려오면서 좀 안타까운 소식 저희가 좀 전달을 도와드렸는데요. 자, 오늘도 함께합니다. 어윤학 연구원님.
네, 암호화폐 시장이 거래소 해킹과 규제 강화 이슈 등으로 인해서 지금 돌발 급락을 좀 한 그런 흐름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시장이 좀 정체를 하고 있을 때는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하든지 그게 아니면 섣불리 매매를 좀 뛰어들지 말고 좀 시장을 관찰하는 그런 전략이 차라리 낫겠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매매를 하더라도 단타 그리고 단기 즉 기준을 정해가지고 위아래 한 10% 정도로만 짧게 대응을 하는 그런 전략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이제 암호화폐 그리고 주식 좀 연관된 그런 테마주들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잠시 후 자세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항상 기준에 맞춤 전략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고 계시고요. 이럴 때일수록 계속적으로 좀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라는 코인 관련된 전략도 다시 한번 챙겨드렸으니까요. 잠시 후 이어지는 코인 돋보기 시간도 많은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클릭 시간으로 먼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해서 저희 쪽에 문자 보내주시면은요,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아주 상세하게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특별하게 매주 금요일 저녁에는요, 저희 쪽에 문자 보내주시는 시청자분에 한해서 이제 다섯 명을 추첨해서 이 다섯 분께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평택초놈 아카데미 시청권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문자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문자 상담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첫 번째 문자입니다. 끝자리 0952님 보내신 문자인데요. 파워넷을 매수가 1,500원의 비중 30% 진단 원하셨습니다. 자, 오늘장에 먼저 파워넷, 오늘장의 종가는요, 11% 넘게 급락하면서 오늘은 8,33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네, 오늘 파워넷 같은 경우에는 꽤 급락한 상황이에요. 고점에서 지금 전일에는 지금 6월 초에는 13,000원, 거의 14,000원대까지 기록했었는데 빠르게 10,000원대도 깨졌거든요. 먼저 추세 확인할까요? 네, 파원의 적정 주가는 8,700원, 현재 종가가 8,330원이니까 아주 큰 차이는 없습니다. 비교값은 0.96으로 소폭 지금 저평가 상태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지금 작년 12월 달에 이제 중기 상승 추세 전환을 했고 지금까지도 중기 추세는 굉장히 좋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뭐 거래량 같은 경우는 뭐 크지는 않았고 그리고 이제 이번 달에 들어가지고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장대 음봉이 연달아 나오면서 현재는 지금 20일 이동평균선 밑에서 종가가 위치하면서 중기는 상승 추세이지만 단기는 하락 추세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기적으로는 상승 추세에 여전히 꾸준하게 살아있는 상황이지만요. 단기적으로는 지금 하락 추세로 돌아선 상황입니다. 자, 오늘장에 캔들을 봤을 때 21일선 좀 이탈이 된 흐름을 확인이 되시는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지금 10,000원대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계속적인 하락으로 손실을 더욱더 크게 보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길게 끌고 가는 것보다는 단기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 -5% 혹은 -25% 이렇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종목은 신규주죠.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상장하고 나서 급등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 매수가 자체가 약간 높습니다.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1,500원이면은 여기죠. 그래서 지금 매수가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매수한 가격을 보면은 지금 최근 저점에서 고점이 한 60% 단기에 급등이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매수 자리는 매수가에서 30% 정도 반등이 나온 자리입니다. 그리고 가격적으로 충분히 조정을 받았다고 하면은 좋았을 텐데 고점에서 15% 정도 조정을 받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가격이라고 하면은 장중에 단타 정도로 끝내셔야 돼요. 그래서 장중 매매로 끝내셔야 되는데 일봉 매매하기에는 그 맞지 않은 그런 가격에 매수를 하셨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결국은 지금 홀딩한 상태에서 가격이 많이 낮아졌죠. 20% 정도 하락했는데요. 계속해서 하락하면서 저점을 이탈한다고 하면은 계속 끌고 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때는 일단 정리 후에 확실하게 조정을 받았을 때 그때 접근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미 20% 정도 하락했기 때문에 본전까지 상승이 물론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본전까지 기대하는 것보다는 반등이 나왔을 때 적당히 정리를 해주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 종목이
공모가를 보면은 6,500원이에요. 그래서 아직도 공모가 위죠. 그리고 뭐 확실하게 어떤 그 호재를 가지고 가는 그런 종목이나 테마주라고 하면은 단기 급등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런 흐름은 아닙니다. 전력 변환 장치를 공급하는 그런 기업인데요. 그래서 뭐 시기적으로는 지금쯤 움직임이 나와줄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흐름 자체는 강하게 갈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시장의 흐름이 또 불안한 흐름에서는 이런 종목들은 또 조정을 크게 받죠. 그리고 단기적으로 역시 반등했다가 조정을 크게 받고 있는 그런 흐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안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지 않는 종목, 그리고 사실 매수가가 낮았다고 하면은 끌고 가면서 중기적으로 또 끌고 가보는 그런 대응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매수가가 너무 높죠. 단기에 급등한 자리에서 매수를 하셨고요. 그리고 지금 이미 낙폭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홀딩하는 것보다는 단기에 정리를 하고 나서 확실하게 조정을 받을 때 다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나 -25% 먼저 오는 쪽에서 정리를 하시고 향후의 흐름을 봐서 다시 한번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파워넷 같은 경우 단기 접근 전략을 설명을 도와드렸습니다. 손절은 -5% 또는 -25% 먼저 오는 가격대에서 대응 전략까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바로 이어가 볼게요. 다음 문자는요, 끝자리 8434님 보내주신 문자 확인합니다. 썸 에이지를 매수가 4,100원에 비중은 10% 조언 부탁합니다. 문자 주셨습니다. 오늘장에 썸 에이지의 종가는요 4% 넘게 밀리면서 4,335원에 마감됐습니다. 네, 오늘장에 썸 에이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 5% 가까이 좀 밀린 상황인데요. 최근의 추세 확인해 볼까요? 네, 썸에이지 종목 적정 주가가 지금 700원, 비교값이 6.19, 지금 약 6배 정도 고평가된 것으로 나옵니다. 아울러 이제 업종 내에서도 지금 고평가 탑5 중에서 가장 고평가된 걸로 나오니까 이 점 일단 참고삼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적정 주가가 이렇게 낮은 이유는 우선 제 재무 상태를 좀 보겠습니다. 근데 매출이나 뭐 영업이익, 지금 이게 빨간색으로 나오는 게 이제 손실 또는 적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고, 또 자본 총계도 계속 지금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적정 주가가 좋게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 이 종목 추세 같은 경우는 그 신작 게임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이제 좀 급등을 했고, 그래서 중기적으로 상승 추세, 그리고 단기적으로도 현재 지금 상승 추세는 보이고 있는데 일단 적정 주가가 매우 낮다라는 거 이 점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썸 에이지 적정 주가가 상당히 좀 현재 주가보다 비교해서 낮은 상황이네요. 그리고 중기와 단기는 모두 상승 추세 살아있는 상황입니다. 자, 썸 에이지 재무구조 상태도 좀 확인을 해드렸는데 지금 4,100원에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오늘장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상승 수익을 보고 계신 상황이거든요. 앞으로 수익 관리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목표가 어떻게 잡아볼까요? 네, 일단 목표가는 +20% 정도, 그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락하면 본전에 일단 정리를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조정을 받았을 때 다시 한번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매수가가 낮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응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4,100원이죠. 그래서 4,100원이면 여기입니다. 매수가가 지금 이 정도인데요. 지금 단기에 저점에서 벌써 한 30% 정도 반등한 자리에서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가격 메리트가 없다는 거죠. 사실 매수를 하려고 했으면은 첫 번째 동그라미가 좋았었죠. 고점을 기록하고 나서 상승 추세를 유지한 상태에서 120일선을 한번 이탈했고요. 살짝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120일선을 이탈했는데 직전 저점을 이탈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캔들을 봐도 매수할 만한 그런 흐름이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매수했으면은 단기적으로 가격적으로는 최상이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매수가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반등이 나오는 걸 보고 따라잡은 그런 흐름이에요. 그래서 가격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길게 끌고 가기보다는 단기로 보자는 거죠. 그리고 길게 보여드려 볼게요. 이 종목은 작년 12월부터 벌써 300% 정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흐름이 한번 나왔어요. 그리고 이 종목은 역시 게임 업체죠. 게임 업체들은 최근에 디지털 컨텐츠 업종이 조정을 받고 있죠. 물론 이 종목이 출판 매체 복제 업종이긴 합니다만은 하는 사업 자체가 게임주이기 때문에 게임주들의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게임주들이 꺾이는 그런 흐름을 봤을 때는 역시 조정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주가의 흐름을 보더라도 고점을 기록하고 지금 꺾이는 흐름입니다. 참 그 21선, 61선을 데드크로스 한
하는 건 많이 확인들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중기 추세가 지금 60일선이 위에 있는데 점점 120일선과 가까워지면서 추세가 전환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흐름 자체가 고점을 뚫고 가기보다는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꺾일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런 흐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흐름을 봤을 때는 중기적으로 끌고 가기보다는 일단 단기 대응을 한 후에 향후에 흐름을 보고 또는 업종의 흐름, 게임주들의 흐름을 보고 접근을 하는 게 낫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로만 대응을 해주십시오. 매수가가 좋지 않고요. 게임주들의 흐름이 꺾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전 매도나 플러스 20% 이 정도만 대응을 하시고 향후의 흐름을 보고 다시 한번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썸에이지 수익을 보고 계신 상황인데요. 단기적인 접근 전략 설명을 도와드렸습니다. 게임주의 흐름이 지금 현재는 추세가 좀 꺾이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좀 빠르게 수익을 챙겨가시자라는 의견이신데요. 수익은 20% 대응 전략과 그리고 하락 시에는 본전 매도에 대한 전략까지 위아래 가격대 정리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빠르게 이어가 볼게요. 다음 문자는요. 끝자리 2821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비츠로테크를 매수를 하셨고요. 매수가는 9,300원에 비중 40%. 손절해야 할까요? 문자를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비츠로테크 종가는요. 오늘 약보합 마감이고요. 8,360원 마감됐습니다. 네, 비츠로테크 오늘장에는 뭐 약보합에서 마감이 됐는데 전일장에 워낙 좀 크게 밀렸었거든요. 추세 어떻게 확인될까요? 네, 비츠로테크 종목 적정 주가는 22,100원. 비교값은 0.38,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일단 뭐 뒤늦게 이제 철도 관련된 그런 테마주로 편입이 되면서 좀 급등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 전부터 이제 추세는 좋았습니다. 그래서 중기 추세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2월부터 상승으로 전환을 했고, 그리고 단기적으로도 20일 이동평균선 위에서 계속 형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차익시험 매물 그리고 대량적으로 나오면서 이제 어제와 오늘 좀 이제 조정을 받았고, 그러면서 중기는 상승이지만 단기는 현재 지금 하락 추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비츠로테크 같은 경우엔 중기적으로는요 상승 추세 살아있는 상황이지만요 최근 단기 추세는 하락으로 전환이 된 상황입니다. 지금 매수가가 9,300원대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손실을 보고 계신 상황이고요. 최근에 최고가가 11,000원대로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쫓아가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전략은 어떻게 좀 챙겨드리면 좋을까요? 네, 조금 아쉬운 상황인데요. 왜냐하면 매수가 자체가 높습니다. 그래서 본전 오면은 정리하시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10%의 손절 후에 확실하게 조정을 받았을 때 다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조금 아쉽죠. 매수가가 조금 아쉬운데요. 대북 테마주입니다. 그래서 대북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정상회담이 끝나고 어떤 그 특별한 호재가 나왔으면은 단기에 조금 더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었고요. 악재가 나왔다고 하면은 역시 크게 폭락할 가능성이 있었는데 그런 흐름은 아닙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기술적인 흐름을 보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격 메리트가 확실하게 발생했을 때 접근을 하면 좋고요. 그리고 너무 상승했다 싶으면 매도 후에 다시 한번 접근을 하자는 거죠.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매수가가 9,300원이죠. 그래서 매수가가 이 정도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고점을 기록하고요. 그리고 나서 꺾이는 흐름이었는데 사실 가격 메리트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매수가가 조금 아쉽다고 말씀을 드리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조정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정세가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특별하게 호재가 발생하는, 단기적으로 호재가 발생하는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는 급등을 하겠지만 기존에 크게 움직였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가격 메리트를 보고 접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확실하게 향후에 북한과 미국이 회담을 지속하면서 어떤 그 합의가 확실하게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관련한 종목들이 강하게 상승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은 아직까지 그런 흐름은 아니고요. 애매한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이 주가가 단기에 폭락하거나 그럴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등락이 반복될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가 발생했을 때만 접근을 하자는 거죠.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 자체가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본전이 오면 정리를 해주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하락하는데 굳이 계속 홀딩하면서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매도 후에 확실하게 조정을 받았을 때 다시 한번 접근을 하면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너무 길게 끌고 가지 마시고요. 본전 매도나 마이너스 10% 정리를 하시고 확실하게 조정을 받으면 다시 한번 접근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츠로테크에 대한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본전 매도 또는 손절은 마이너스 10% 그리고 마이너스 10% 이하면 좀 정리를 들어가
가보자라는 그런 말씀까지 다시 한번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바로 받아볼게요. 다음 문자는요, 끝자리 2338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현대 제철 매수하셨고 매수가는 61,500원의 비중은 40% 전망 궁금해 하시는데요. 자, 오늘장의 현대제철 종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2% 넘게 밀리면서 67,000원 마감이 됐습니다. 네, 현대제철 같은 경우 최근에 뭐 좀 같은 자리인 것 같은데 먼저 추세 확인할까요? 네, 현대제철 적정 주가는 191,500원, 비교가 0.32, 이 종목도 약 3분의 1 정도 저평가 상태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일단 뭐 대북 경협주, 뭐 테마주 이렇게 묶여 있고, 그리고 이제 철강과 관련된 그런 이제 이슈들이 계속 이제 북한하고 연관이 아마 되어가지고 움직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중기 추세는 최근에 60일 이동평균선이 12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를 하면서 이제 상승 추세 전환을 했고, 하지만 이제 20일 이동평균선 밑에서 지금 이제 주가가 형성이 되면서 단기적으로는 이제 하락 추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제철에 대한 추세 먼저 확인이 되는데요. 현대제철은 지금 중기는 상승 추세 살아있지만 단기적으로는 하락 추세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남북 경협주 관련돼서도 같이 움직였었던 종목인데 매수가를 보니까 61,500원, 오늘장의 하락으로 일단 손실로 좀 돌아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가격대에서 어떤 전망을 보시나요? 네, 일단 단기로 보시고요. 단기 그 대응 이후에 조정을 확실히 받으면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가 이 종목도 역시 애매한 구간입니다. 사실 뭐 확실하게 가격 메리트가 있는 가격은 아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높은 가격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짧게 대응을 하시고 그리고 향후에 다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철강금속 업종의 경우에는 대북 테마가 아니면 특별히 움직일 그런 흐름은 아니고요. 저점에서 횡보하거나 아니면 추세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추세적인 흐름 자체가 좋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단기 대응 후에 가격 조정이 확실하게 발생했을 때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61,500원이면은 지금 여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한 자리는 단기적으로는 가격 메리트가 있어요. 고점 기록한 이후에 조정을 받았죠. 그래서 매수는 할만했다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보면은 저점에서 움직임 폭이 상당히 큽니다. 거의 지금 50% 가까이 반등이 나왔는데요. 어쨌든 상승폭이 상당히 있다는 거죠.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지금 자리는 가격 메리트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확실하게 이렇게 120선 이탈했을 때 가격 메리트가 발생했을 때 접근하는 게 낫다는 거죠. 대북 테마주들은 앞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계속해서 움직임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움직임이 나온다고 하면은 가격 메리트를 보고 접근을 하자는 거죠. 그리고 기술적인 흐름만 보고 접근을 하셔도 됩니다. 늘 방송에서 우리가 언급을 많이 했지만은 가격과 기술적인 흐름이 확실하게 발생을 했을 때 접근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그리고 이 종목처럼 지금 가격이 애매한 가격이죠. 기술적으로는 21선 이하니까 괜찮은데 가격적으로는 121선을 이탈했을 때 확실하게 가격 메리트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굳이 길게 끌고 가면서 홀딩할 필요는 없고요. 하락하면은 짧게 손절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더 아래에서 매수하면 됩니다. 그리고 반등하면은 역시 매수가가 높기 때문에 계속해서 끌고 갔을 때 크게 수익이 나기보다는 계속 그 매수가 언저리를 움직일 가능성이나 하락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끌고 가는 것보다는 일단 단기 대응 후에 확실하게 조정을 받으면 접근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손절 마이너스 5%, 수익 플러스 10% 이 정도 대응 후에 조정을 확실히 받으면 다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제철에 대한 흐름입니다. 내일장에서도 많은 시청자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만한 종목이었던 것 같아요.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청자분 매수가 61,500원이고 오늘장에는 6만원대를 좀 지켜낸 상황이긴 합니다. 뉴스로 움직인 종목이기 때문에 상승시에는 본전 매도, 그리고 손절은 마이너스 5% 라인 잡아두셨는데요. 상황 봐서 일단 가격대 확실하게 눌리고 가격적인 메리트가 발생했을 때 그때 다시 한번 접근해보자라는 의견까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바로 이어가 볼게요. 다음 문자는요, 끝자리 8828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KCC를 매수가 37만원의 비중 20% 조언 궁금해 하시는데요. 자, 오늘장의 KCC 종가 확인합니다. 오늘 약보합 마감이고요. 353,500원 마감이 됐습니다.
네, 일단 KCC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바닥권에서 움직임이어서 많은 분들도 이제 저가적인 메리트 발생할 것이냐 궁금하실 것 같은데 추세 먼저 확인할까요? 네, KCC 적정 주가는 이제 87만 원대고 비교값은 이제 0.40, 여전히 지금 저평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뭐 굉장히 뭐 우량한 그런 기업으로 뭐 평택촌놈의 정석투자 방송을 통해서 여러 번 소개가 됐었던 네. 그런 종목입니다. 하지만 일단 추세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중기 추세는 지금 고점 대비해서 지금 상당히 지금 계속 하락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단기 반등을 시도를 했지만 단기 반등 이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적으로 이제 하락 추세 그리고 단기적으로도 20일 이동평균선 밑에서 지금 반등을 시도하고 있지만 여전히 좀 약한 그런 흐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KCC 맞아요. 저희 정석투자 안에서 많이 좀 거론을 했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적정 주가 비교해서 꽤 많은 저평가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량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렸습니다. 자, KCC 하지만 최근에 뭐 단기적인 반등 이어가지는 못하고 중단기적으로 추세가 하락으로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지금 시청자분의 매수가 37만 원인데 35만 3,500원으로 현재 손실을 보고 계신 상황입니다. 앞으로 좀 어떻게 끌고 가면 좋을까요? 네, 일단 반등하면 본전 매도 하시고요. 하락하면 마이너스 10% 이 정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일단 짧게 정리하시고요. 사실 억울한 종목이죠.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고 안정적인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이 괜찮다고 하면은 가격 메리트만 발생했을 때 접근하면은 계속 끌고 갈 종목이고요. 그리고 지수가 어느 정도 크게 등락이 나오지 않으면은 나홀로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의 등락과 상관없이 혼자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의 흐름은 지수를 조금 따라가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지수가 크게 꺾였을 때는 같이 따라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고요. 그리고 매수 이후에 하락이 거의 8% 정도 나왔어요. 10% 가까이 하락했었기 때문에 이 정도 하락했었으면은 반등이 나오면 일단 본전에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종목이 개별주도 아니고요. 굉장히 우량한 우량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거운 종목인데 이 정도 하락했었다는 건 역시 매수 이후에 약간의 좀 실패한 매수였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낙폭이 있다가 반등이 나왔을 때는 본전에 정리를 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리고 하락해서 마이너스 10%가 되면 역시 저점을 깨고 하락하는 그런 흐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정리를 해주시고 향후에 다시 상황을 보는 게 좋습니다.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37만 원이면은 여기에요. 그래서 매수가가 나쁘지 않아 보이죠. 그런데 사실 매수가가 뭐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닙니다. 저점을 기록하고 반등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 정도나 이 정도가 되겠죠. 가격적으로 애매하다는 거죠. 그리고 길게 한번 흐름을 보여드리면은 역시 바닥에서 계속 이렇게 그 크게 움직임이 나오지 않고 횡보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역시 장기 하락 추세입니다. 고점을 2014년 기록 후에 계속 약한 흐름인데요. 반등이 나왔었죠. 2017년부터 여기까지는 반등이 나왔는데요. 지수의 흐름보다 훨씬 약한 흐름입니다. 지수가 계속 상승했는데도 이 종목은 미리 꺾였죠. 그리고 이 반등은 역시 이런 흐름은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 그 정도밖에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 자체를 봤을 때는 하락하는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종목은 업종은 화학인데 하는 사업 자체는 건설과 관련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건설 업종이 사실 최근에 북한 관련 이런 호재가 나오기 전까지는 상당히 좋지 않은 그런 흐름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종목은 그 하는 사업 자체 시장에서 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은 아니었으면서 또 테마에도 편승하지 못하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렇게 약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하락하면은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면은 정리를 해주고 다시 한번 지수의 흐름을 보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락했을 때는 마이너스 10% 정리 후에 역시 지수의 흐름을 보고 대응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나홀로 종목인 그런 흐름을 보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테마로 움직이기를 기대하는 것보다는 어떤 종목 자체적인 흐름을 봐야 하는데요. 흐름 자체는 장기적으로 좋지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단기로만 대응을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향후에 다시 한번 확실하게 가격 메리트가 발생했을 때는 그때 시장의 흐름을 보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KCC 좀 일단 매수가에 대한 접근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좀 분석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KCC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뭐 중기와 단기적으로 좀 하락 추세 놓여져 있는 상황인데 본전 매도 또는 손절 마이너스 10% 대응 전략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지수 관련해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인 만큼 지수의 상황에 따라서 이 종목에 대해서 함께
함께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이어가 볼게요. 다음 문자는요, 4499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LG 상사를 매수하셨고요. 매수가가 31,140원에 비중 15%, 대응 전략 궁금해 하십니다. 자, 오늘장에 LG 상사의 종가는요, 1.26% 밀리면서 27,5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LG 상사 같은 경우에는 3만원대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이 3만원권이 좀 깨진 상황이거든요. 가장 올랐을, 최근에 올랐을 때 고점이 31,000원대 부분인 것 같은데 추세 어떻게 확인될까요? 네, LG 상사 적정 주가는 65,800원, 비교값은 0.42, 약 2분의 1 정도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일단 뭐 전체적인 추세보다는 일단은 이제 이날 장대 양봉이 나온나 이제 왜 나왔는지 좀 이유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때 뭐 북한의 어떤 광물을 자원 개발을 하게 되면은 이제 뭐 유통과 어떤 상사 관련된 그런 주식들이 또 테마주로 편입이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으로 이제 장대 양봉이 나왔었고 그 이후에 다시 또 한번 이제 그 상승 추세 유지하지 못하고 또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지금 저점을 높이면서 반등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적인 흐름 그리고 이제 북한 테마주로도 한번 편입이 됐었다라는 거 그걸 좀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LG 상사에 대한 부분인데요. 일단은 뭐 장대 양봉으로 올라왔었던 부분과 그 이후에 현재 가격대까지 좀 조정을 받는 그 추세에 대해서 설명을 도와드렸습니다. 중기는 하락 추세이고 단기는 상승 추세 살아있는 상황인데요. 31,140원에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최근 고점 부분이 좀 걸리는 상황입니다. 현재 부근에서 손실을 보고 계신 상황인데 앞으로 이 손실과 좀 어떻게 해보면 좋을까요? 네, 조금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사실 매수가가 아주 높지는 않은데 종목이 그렇게 아주 크게 움직이는 그런 종목은 아닙니다. 뭐 개별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런 흐름에서 좀 매수가가 높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본전 매도하시거나 하락하면 -15%에 일단 손절을 해주십시오. 왜냐하면은 -15%까지 하락했을 때는 저점을 깨고 이탈하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흐름이 나왔는데 계속 홀딩할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사실 그 앞에서도 언급을 하셨지만은 대북 테마로 지금 최근에 상승이 나왔는데요. 다른 그 주력으로 움직이는 대북 테마주들보다는 흐름이 약합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조정을 받는 상황이 오면은 조금 더 약할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리고 주력으로 대북 테마로 움직일 만한 그런 상황은 아직까지 아니고요. 그리고 사실 뭐 뉴스가 나왔지만은 아직까지는 그 넘어야 할 산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길게 봐야 될 그런 상황인데 향후에 어떤 흐름이 나올지 알 수 없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기다리기 전에 어떤 그 강한 흐름이 나와준다고 하면 좋겠지만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고 서서히 하락한다고 하면은 그때는 종목 자체적인 흐름 자체로 돌아간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락하는 흐름이 나왔을 때는 손절가는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승이 나오면은 일단 매수가 자체가 일단 너무 높기 때문에 추격 매수한 성격이 있죠. 그래서 본전의 정리를 하자는 거죠. 차트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매수가가 31,000원대니까 이 정도예요. 그래서 거의 지금 그 고점에서 따라잡은 흐름입니다. 급등이 나오고요. 그 다음날 거의 이 정도에서 매수를 하셨는데 너무 따라잡았다는 거죠. 그래서 추격 매수 성격이 깊습니다. 사실 하루만 더 가주면은 좋은데 여기에서 탄력이 붙어서 계속 가주기를 바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고 있죠. 시장에서 대북 테마로 주력으로 움직일 만한 그런 종목군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이렇게 약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고요. 반등이 나오려면은 지금 상태에서 그냥 상승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상승이 나오지 못하고 하락했을 때는 손절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반등이 나와주면은 일단 본전과의 거리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단기에 폭등을 해서 계속해서 갈 만한 그런 종목은 아직 아니고요. 테마의 그 형성이 된 그런 이유도 역시 그럴 만한 흐름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상승이 나와도 단기에 뭐 폭발적인 상승이 나오기보다는 서서히 좀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합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는 본전의 정리를 해주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하락하면 역시 저점을 이탈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15%에는 손절을 해주고 향후에 흐름을 봐서 다시 한번 접근을 하시던가 아니면은 시장에서 대북 테마의 주력으로 갈 수 있는 종목들이 확실하게 가격 메리트가 발생했을 때 그쪽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G 상사에 대해서 전략 다시 한번 세워드렸습니다. 자, 앞으로 이슈 에 맞물려서 어떻게 좀 대응하셔야 되는지 그 부분도 상세하게 짚어드렸는데요. 본전 매도 또는 손절은 -15%
이벤트 대응 전략, 가격적인 부분까지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이어가 볼게요. 아, 끝자리 6100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GM 팜텍을 매수가 6,100원에 비중 30%, 향후 전망 부탁합니다. 문자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GL 팜텍은요, 6% 넘게 밀리네요. 5,59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일단 현재 종가와 일단 매수가가 거의 좀 유사하기도 한데 추세 어떻게 확인될까요? 네, GL팜텍 적정 주가는 600원, 비고가 9.32. 이 종목도 상당히 지금 고평가된 것으로 나옵니다. 네, 역시 이제 재무 상태를 좀 살펴보면 바이오하고 이제 신약 개발 관련된 그런 기업들이 좀 비슷한 그런 재무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영업이익, 당기 순이익, 뭐 자산 총계, 부채 총계 상당히 좀 안 좋은 그런 흐름이고 근데 이제 차트 같은 경우는 일단 흐름이 중기적으로는 현재 지금 상승 추세. 그런데 이제 단기적으로도 이제 둘 다 이제 상승 추세는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상승이 나온 게 어떤 차트상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나온 게 아니라 뉴스나 기대감으로 인해서 이제 급등을 하는 그런 특징이 이제 있다라는 것도 좀 참고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재무 상태를 좀 보여드리는 거는 현재 주가와 일단 재무 상태로 비교했을 때 적정 주가가 얼마나 좀 괴리가 있냐라는 그런 부분을 확인시켜 드리려고 저희가 함께 보여드리고 있고요. GL팜텍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고평가되어 있는 주가의 흐름 확인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기와 단기 모두 상승 추세 살아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6,100원에 매수하셨기 때문에 지금의 가격대에서 좀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그 부분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응할까요? 일단 상당히 좀 애매한 상황인데요. 왜냐하면 단기의 흐름이 좋았는데 조금 그 약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락하면 마이너스 10% 손절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하락하는데 계속 그 홀딩할 필요는 없고요. 손절가를 또 너무 길게 잡았다가 계속 하락하면 손실이 커집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반등이 나오면은 본전의 절반을 매도하십시오. 비중이 30%인데 작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반 매도한 후에 그냥 상승하면 20% 정도 수익을 노려보시고요. 단기 흐름이 좋습니다. 그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본전의 절반을 매도한 후에 다시 하락하면은 5,500원에 한 번 더 추가를 하십시오. 그래서 단가를 낮춰서 평균가 대비해서 손절 마이너스 10%, 수익 플러스 20% 이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6,100원이면은 여기죠. 그래서 매수를 잘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점상한가가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또 상승이 나왔어요. 그런데 보통 대부분 투자자들이 서두르다 보면 이런 데서 대충 매수를 해버리거든요. 그런데 기다리셨다가 여기에서 매수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매수가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매수는 잘 하셨는데 지금 아쉽게도 흐름 자체가 이어가지 못하고 꺾이는 흐름이죠. 이런 흐름은 역시 그 바이오가 최근에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네이처셀이 상당히 또 그 하한가를 기록하면서 바이오 전반이 조금 그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쳤어요. 그런 흐름의 영향도 받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운이 조금 없는 상태인데요. 혹시라도 그런 흐름이 이어지면 계속 홀딩하는 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하락했을 때는 손절 마이너스 10% 그렇게 대응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반등이 나오면은 일단 본전의 절반을 매도를 하고 단가를 낮추는 전략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본전 매도한 후에 상승하면 20% 수익 보시고요. 하락하면 5,500원에 추가를 해서 손절 마이너스 10% 수익 20% 이 정도만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일단 좀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는 GL팜텍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손절 마이너스 또는 본전의 절반 매도 이후에 수익 20%나 5,500원에 추가 후 대응하시라는 전략까지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다양한 종목 상담 여러분들과 함께했습니다. 말씀드린 상담 내용은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점검도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추선생 이강미 전문가님 준비하신 포트폴리오 화면 통해서 먼저 확인합니다. 네, 봉추선생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오늘은요, 두 종목이 담겨있는 상황입니다. 코덱스 인바스와 제노레이가 담겨있고요. 지난번 세 종목 담겨있는데 대성장투에 대해서는 일단은 정리가 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잠시 후 점검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다시 두 종목이 담겨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주에 만나봤을 때도 세 종목이 담겨져 있었던 상황인데 한 종목이 좀 정리가 된 것 같아요. 네.
네, 대성창투는 일단 손절 처리가 됐고요. 대성창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조금 흐름이 아쉽죠. 암호화폐 관련주들이 좀 반등이 나올 만한 그런 흐름이었는데, 암호화폐 쪽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조금 거래소가 해킹당하고 그런 흐름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흐름에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악재가 발생하다 보면은 관련한 그런 테마주들도 약한 흐름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쉽지만은 흐름 자체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손절을 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코덱스 인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수의 흐름을 보고 대응을 한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끌고 가는 그런 흐름이고요. 어쨌든 지금 아직까지는 추가가기까지는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락하면 5,900원까지 추가를 할 그런 생각입니다. 지수의 흐름에 대해서는 역시 강한 반등이 나오기는 조금 어렵다. 여전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 그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었지만은 아직까지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강한 흐름이 나오기에는 조금 어려운 흐름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노레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종목도 조금 안타까운 그런 흐름이에요. 이 종목도 그 엑스레이 관련한 그런 사업을 하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오늘 네이처셀이 급락하면서 그런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바이오 관련한 기업들의 흐름이 약했어요. 그래서 지금 거의 손절가 정도 부근입니다. 그래서 손절가가 오면은 손절을 해야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흐름으로 좀 약한 흐름이라서 단기적으로 충분히 신규주고 반등이 나와줄 만한 그런 흐름인데 약한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한 흐름이 나왔을 때는 정리를 해야겠죠. 그래서 굳이 손절가가 왔을 때 계속 미련을 가지고 끌고 갈 필요는 없고요. 손절가가 오면은 손절을 해야 되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리고 지금 역시 이제 시장에서 포트를 구성함에 있어서는 시장의 흐름을 보고 조금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코스피를 기준으로 대응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역시 코스피 지수 2,450선을 기준으로 대응을 하자고 말씀을 드렸었죠. 비중을 너무 많이 가져가는 건 약간 아직까지는 조금 위험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수의 흐름이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2,450선을 지켜주는 흐름이라고 하면은 30% 이상 비중을 유지하면서 적당히 단기 매매를 반복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시장에서 잘 움직이는 종목들로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지수가 불안할 때는 최근에 강했던 종목들이 다시 한번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약했던 종목들은 오히려 더 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움직임이 좋았던 종목들이 가격 메리트가 발생했을 때 접근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역시 지수가 하락한다면 조금 더 보수적인 접근을 조금 더 신경을 쓰면서 대응을 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지수가 하락할수록 지수대가 낮아질수록 조금 더 보수적인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코스닥은 혼자서 강한 흐름이 가끔 나오긴 하지만 결국은 코스피의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꺾이는 흐름이 나온다고 하면은 코스닥도 역시 조금 더 보수적인 접근으로 대응을 하시기 바라고요. 역시 시장에서 계속해서 어떤 업종이 잘 움직일지 좀 생각을 해보시고 잘 움직였던 종목들을 꾸준히 관찰하면서 그런 종목들이 가격 메리트가 확실히 발생했을 때 접근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종목 담겨 있는 상황 다시 한번 점검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코덱스 인버스 같은 경우는 하락시 5,900원 3차 추가 예정이다라는 가격적인 측면 다시 한번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제노레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장 급등했다가 곧바로 조정을 받는 상황입니다. 일단 목요일 반등하면 단기 접근 가능하다고 판단한 상황이고요. 자, 2차적으로 28,000원 추가 후 손절 마이너스 5%, 수익을 10% 대응 예정이라는 점 가격적인 부분까지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포트폴리오 점검까지 도와드렸고요. 이어서 코인에 관한 모든 것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코인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갑니다. 네, 이번 시간 코인 돋보기 시간입니다. 코인 관련된 이슈와 그리고 시세, 투자 내용까지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어떤 이슈가 올라왔을까요? 오늘의 코인 돋보기 이슈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코인 돋보기 오늘의 이슈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요. 어제장에 들려드렸던 소식인데요. 코인레일 거래소가 해킹 공격으로 400억 원의 손실 발생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슈는 미국 쪽에서 들려온 소식인데요. 비트코인 선물 가격 조작 혐의 수사에 나섰다라는 이슈까지 점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두 가지 이슈를 점검을 해볼 텐데요. 일단 두 소식 모두 좀 악재성 뉴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제짝에도 400억 원의 손실이 발생을 했고 이제 비트코인 현물뿐만 아니라 선물 쪽에서의 가격 조작 혐의 수사에 나섰다라는 부분인데요. 일단 CME 쪽에 상장이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네, 일단 뭐 첫 번째 이슈 같은 경우는 뉴스를 통해서 이미 많이 알려진 그런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래소 해킹은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이제 암호화폐는 블록체인 시스템으로 인해서 어떻게 좀 이제 안전하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지만 거래소에서 어떤 해킹이 당하는 것은 돌발 악재이기 때문에 대응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본인이 이용하는 그 거래소의 피해보상 약관이라든지 또 이용 약관 그리고 보안 인증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은 한 번쯤은 이제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슈 같은 경우는 이제 주말에 나온 이슈이고 그로 인해서 일단 또 시장이 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우선은 거래 참여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의도적인 대량 거래, 뭐 매도든 매수든 대량 거래를 유발을 하는 그런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세력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하겠다라는 거였는데 일단 이것을 이제 시장에서는 악재로 받아들였고 우선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 자체가 좀 많이 죽어 있고 거래량도 좀 많이 안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호재보다는 조금 악재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짝에 해킹 소식도 전달을 해드렸는데 최근에 가격대가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악재에 민감한 이런 가격대 변동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두 가지 이슈를 점검을 해드렸고요. 뭐 앞서서 가격대에 대해서도 살펴드렸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최근에 다시 한번 좀 조정을 받고 있잖아요. 네. 네, 일단 비트코인 가격 현재 약 759만 4천 원 정도. 근데 이 가격대가 지난번에 4월 달이죠. 이때 이제 그 장대 양봉이 나오기 전에 그때 가격대가 이제 현재 가격대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그런데 이때 대비해서 이제 1000만 원 넘어가면서까지 약 50% 정도 이제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승분을 다 반납을 하고 지금 이제 다시 최근 이제 최저가까지 다시 또 하락을 했고 일단 뭐 단기적으로 지금 4시간 봉으로 이제 반등을 시도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여전히 좀 거래도 적고 전반적으로 좀 약한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뭐 확실하게 장대 양봉이 나오는 걸 확인을 하고 나서 이제 확인 매매로 대응을 하든지 그게 아니면 이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해가지고 이제 단타로 여기서 말하는 단타는 이제 당일날 매수와 매도를 이제 해가지고 웬만하면 이제 잠을 잘 때는 이제 포지션을 보유하지 않고 그런 이제 전략으로 대응을 하는 게 조금 더 낫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트코인 가격대도 살펴드렸고 현재 부분에서 코인 관련돼서 거래하실 분들은 단기 전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주십니다. 분할 매수 전략으로 하루 안에 일단 매매를 좀 종료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참고 말씀 도와드렸으니까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뭐 지난주에도 분류별로 또 구성을 좀 바꿔서 다양한 투자 내용을 함께 좀 전달해 드렸는데 오늘 배워볼 내용은 어떨까요? 네, 오늘은 이제 암호화폐 테마주 주식에 관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일단 암호화폐 테마주와 비트코인 테마주 또 블록체인 테마주가 시장에서는 이제 한 덩어리로 이제 묶여서 움직이고 있고 블록체인 그리고 거래소 또는 이제 어떤 채굴 또 코인 또 보안과 관련된 그런 관련 주식들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시세 그리고 특히 이제 암호화폐 전반적인 그 가격의 움직임과 그 테마주들의 움직임이 좀 비슷한 그런 이제 패턴을 보이고 있고 테마주이기 때문에 그리고 변동성이 큰 특징이 있기 때문에 단기와 단타 위주로 대응을 좀 권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는지는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좀 구분을 좀 해봤는데 우선 거래소 관련된 뭐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뭐 업비트나 빗성과 관련된 거래소 그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종목들이 우리 기술 투자 뭐 에이티너 인베스트 또 카카오 옴니텔 비덴트 등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적정 주가하고 이제 현재 가격은 일단 뭐 참고 삼아서 준비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거래소를 직접 운영하는 그런 이제 종목들입니다.
버추얼텍, 뭐 SCI 평가 정보, 넥스지, 뭐 포스링크, SBI 인베스트먼트 등은 각각의 이제 거래소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중요한 거는 이 거래소들이 거래소를 운영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테마주로 편입은 됐지만 이 거래소들이 얼마나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지는 좀 살펴봐야 된다라는 또 특징이 있습니다. 저도 오늘 이제 자료를 준비하면서 일일이 다 들어가서 확인을 해봤는데 일부 거래소 같은 경우는 뭐 거의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특징도 좀 발견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블록체인과 이제 인증과 관련된 그런 종목들입니다. 뭐 KG 모빌리언스, KLA, 뭐 파수닷컴, SGA 그리고 뭐 대성 창투까지 어떤 뭐 블록체인 관련된 사업을 운영을 하든지 아니면은 연관한 어떤 인증 정보를 뭐 제공을 한다든지 이제 이런 종목들인데, 이 외에도 시장에서 이제 블록체인 또 비트코인이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면은 굉장히 많은 테마주가 이제 난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난립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쓴 이유는 일단 이 암호화폐 시장 자체도 일단 초기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종목들이 이제 옥석이 좀 가려지지 않았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마주 매매할 때 있어서는 최대한 좀 적은 금액으로 일단 단타 위주로 대응을 하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제 목요일이죠. 목요일에는 암호화폐 테마주들을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는지 그 매매 기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 다음 이 시간이죠. 목요일에는 암호화폐 테마주 매매 전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드린다고 하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했는데 오늘 함께 해주신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두 분과 함께 다양한 전략 함께 했습니다. 저희 평택촌호 정석투자는 내일자에 지방선거로 인해서 휴방에 들어가게 되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을 통해서 알찬 정보 오늘도 함께 했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오늘도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목요일 저녁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